물때 때문에 노즐에서 물이 잘안 나오는 경우 여기서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이 저희 쪽 카펫가 좀 낮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브라바 아저씨 청소하는 이 아저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놈입니다. 제가 이거 2년을 썼거든요. 2년을 썼을 때에 생겼던 약간의 그 사소한 문제점들 그리고 정말 이게 그 2년 동안에 그 재구실을 다 했는지 그리고 2년 동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앞으로 2년 동안 또 사용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후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브라바 본체고요.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가 이제 물통입니다. 물통 여기에 물통에 으쌰 예, 좀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물때가 좀 끼는 형태가 이제 벌어지죠. 그런 문제는 뭐 물을 사용하는 어떤 제품이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뚜껑을 열고 물을 넣고 그 물의 옆에서 보면 물의 높이에 센서가 있죠. 그래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청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에가 좀 지저분하네요. 예. 뭐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이렇게 또 먼지들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이제 넣고 이제 뚜껑을 닫게 되면 이제 작동할 이제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판이고요. 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소식. 예. 전압을 보게 되면 전압이 이제 프리볼트입니다. 110볼트에서 240볼트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문제없이 여기 이제 110볼트이지만 대지코 붙여서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사용했지만 앞으로 2년도 사용하고 싶은 그런 기기입니다. 이제 그런 기계이고 그리고 어떤 형태들의 이야기가 되는 건지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이 브라바젯의 기본적인 특징은 웻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바닥을 청소해 주는 이제 마루를 청소해 주는 그런 이제 청소기인 겁니다. 청소기이긴 하지만 또한 이제 그 이제 드라이 스윕이라고 해서 그 마루에 있는 먼지를 이제 배큐미 아니고 그냥 빗자루 형태로 해서 이제 쓸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패드가 있는데요. 패드가 이제 흰 패드. 얘는 이제 그 일회용 패드입니다. 일회용 패드고 흰 패드가 되어 있는 얘는 이제 드라이 스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비닐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뽀송뽀송한데 여기에 이제 각 이제 먼지들이 이제 집진 형태가 되고 여기에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돌리게 되면 이제 먼지가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일회용 이제 한번 청소한 다음에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좀 아깝죠. 예. 이게 하나 1불 정도 하려나.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드라이 스윕 같은 경우는 일회용은 안 쓰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인터넷 보면 이런 이제 다 회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빨아서 쓰는 건데 얘는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이제 웻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이제 그 위에 그 천 같은 게 덧대어 있는 거는 얘는 이제 흰색은 이제 드라이용.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고. 얘는 이제 물을 썼을 때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세트로 구성했을 때 이게 20몇 불 정도 하던가 뭐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빨아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뭐 불편한 점이 있지만 예, 좀 빨아서 빠는 데는 뭐 특히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얘는 이제 드라이용으로 드라이만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수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웻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 할까 더 먼지가 좀 많이 묻어 나오는 관계로 또 이렇게 일회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일회용은 웻용인데 이제 안을 열어 보면 예,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 브라바젯 예, 파란색 이제 그 패드고요. 예, 뒤를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포송포송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 패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열심히 닦아주게 하는 그런 형태의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번 동작을 시켜서 어떻게 닦는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청소를 한번 시켜볼게요. 아, 얘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맵을 지가 그 시작하자마자 찾는 것은 아니고 그 얘가 이제 러닝을 통해서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예, 이제 그 방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맵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패드를 붙이라네. 자, 지금 패드가 없으니까 패드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패드 장착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되죠. 네, 지금 이제 드라이 패드를 제가 꼽았고 얘가 이제 그 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 패드인지 웻 패드인지를 이제 얘가 구분하고 이제 리모컨을 보게 되면 이제 ready to dry sweep 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제가 한 건데 저쪽에 넓은 부분을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제 스윕 모드입니다. 네, 여기 지정한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나봐요. 네, 사진을 찍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위치인지를 이제 인지하고 찾아가는 거죠. 이 스윕 같은 보드는 이제 직진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쭉 스윕해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꾹 걸렸다. 돌아서 네. 모양 이렇게 도네요. 그래서 이제 백큐브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소모량은 적죠. 그러니까 그냥 스윕만 하는 거기 때문에. 똥 모델이지. 제가 똥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똥 모델을 발견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최근에 그 알렉사 디바이스 중에서 그 아스트로라고 하는 애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런 똥들을 발견하면서 얘를 뭉개버리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걸 이제 프로텍션 하는데 얘는 전혀 그런 펑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에이 똥! 똥이야 똥! 아 이제 여기 경계가 있는데 여기가 그 이제 카펫이죠. 카펫 같은 경우는 경계가 돼서 얘가 못 올라가게 돼 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얘가 이제 아이로봇 때 쓰는 이 이제 가상 벽을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 저희 좀 카페트가 좀 낮아가지고 예, 금방 올라가는데 높은 카페트 같은 경우는 얘가 못 올라가죠. 이제 집으로 보내보죠 이제. 야, 호즈. 자, 샌드홈.
경쾌한 소리를 내고 집으로 잘 가는지 한번 보죠. 그 장애물들이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합니다. 자, 어떻게 집으로 도킹을 하는지 자리를 잡고 이제 좌우측을 확인한 다음에 어디가 나의 위치인지를 보고 이제 온라인을 해서 이제 뒤로 부진을 해서 이제 지금 후방 주차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뚜뚜뚜뚜뚜뚜뚜. 예. 뭐 깨끗하게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도킹이 됐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얘가 이제 맵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맵으로 인해 맵을 생성하고 다 됐다고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이제 먼지를 갖고 왔네요. 먼지를 갖고 왔고 지금 잠시 좀 청소했는데 좀 부끄럽게도 꽤 많은 먼지가 모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드라이 스윕을 하고요. 이제 웻을 한번 또 보여드리죠. 예, 보통 저는 이제 그 일회용 웻 같은 일회용을 쓰는데 오늘은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웻의 그 다회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도 이제 여기 어태치를 그냥 숨길어서 착 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리 갖다 놓고 탱크를 필하라네. 이게 탱크를 필하라는 게 얘를 탱크를 넣은 상태로 이걸 들었다가 들었다가 어떤 작업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이제 물이 적은 경우는 탱크를 필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이제 물이 다 차 있으면 그런 이제 문제는 안 뜨는 걸로 확인이 됐고 한번 체크를 해보죠. 찰징이 되어 있고 Ready to Wet Sweep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자리로 웻을 해보라고 한번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을 좀 많이 물을 최대한 많이 뽑게 뿜어내게 설정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 위치를 파악해서 갑니다. 자, 치칫. 자, 물이 나왔어. 처음에는 이제 물이 바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물이 차야 되니까. 자, 모션은 이렇습니다. 물이 뿌려지고, 한번 밀었다가 다시 뒤로 오고, 부딪혀서 그렇고, 다시 가보죠. 물을 뿌리고, 밀어서, 가서, 다시 후진해서 물을 다시 뿌리고 물을 뿌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이제 딱 클리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리턴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리닝을 하고요. 스무스하게.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짠. 자,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여의치 않게, 이게 이 높이에서 막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진을 하면서 옆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쪽에 보면 이게 이제 그 구석을 꾹꾹 들어가서 난 이제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단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물때 때문에 노즐에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여기서 이제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 문제인 줄 알고 여기를 막 열심히 닦아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디를 청소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 필터 있죠. 그 필터에 그 필터를 당기면 이제 빠지는데 이 필터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혀서 이게 이제 왜냐면 이 망 자체가 굉장히 그 미세망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망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서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를 청소를 해주게 되면 문제없이 동작했던 걸로 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쓰다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먼지들이 얼마만큼 쌓이느냐, 물에 또 먼지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데 하여튼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손으로 한번 살짝 묻대 보시고 다음은 여기 이제 필터망을 청소를 해주시면 이것도 새것처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실 때 먼저 이렇게 그 순서로 보면 먼저 패드를 넣으시고 그리고 높이 놓은 다음에 이제 물을 충전하시는 게 이제 매끄럽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넣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 탱크를 채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영역을 이제 지정해서 하시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영역은 얘가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왜냐면 물의 양이 있으니까 집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적절한 그 수준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브라바젯 저 2년 동안 사용했었고 앞으로 2년 동안도 계속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은 아주 좋은 제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